다른 사람과 부딪힐 뻔하며 갈짓자 걸음을 하던 문다혜 씨가 일행인 남성의 손짓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다혜 씨 일행은 마지막 술자리 장소에 가기 전 한 식당에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로 소동을 부려 금방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 마시는데 반말로 하는 식당 선물이 이제 본게 하얀 거 갖고 나서 그게 치면서 술 받더라고요. 식당에서 쫓겨난 문 씨 일행은 귀가하는 대신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 다른 주점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술자리로 이동하기 8분 전인 새벽 0시 반쯤, 다혜 씨 일행이 음식점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한 남성과 건물 통로를 따라 빠져나온 뒤 5분가량 건물 앞에서 다른 남성과 서성였는데 이때까지는 남성 2명과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혜 씨의 경찰 출석 조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혜 씨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불법 주차와 신호 위반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